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36분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 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패닉 매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옳은지, 근데 결론부터 어떻게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은 우선 이게 패닉 매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잖아요. 판단을 해봐야겠죠? 네, 저희는 패닉 매도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빠르게 우리가 이제 감마라고 얘기해서 감마. 변동성의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게 보다가 엄청나게 나쁘게 보는 거에 걸린 시간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 달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막 탐욕 구간에 있다가 완전히 지금같이 거의 공포 구간으로 넘어가는 급병. 구간이 급격하게 빨리 된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땐 보통 대부분 헤지펀드들이라든지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게 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난 금요일 날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좀 많이 밀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한꺼번에 던지면서 그런 현상을 만들었고요. 월요일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완전히 반등을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죠. 진정이 됐죠, 그래서 좀.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구간이냐면 변동성 구간. 그러니까 뭐 급격하게 빠지지도 않고 급격하게 상승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구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분할 매수겠죠. 좀 나눠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바로 사는 것보다는 이제 분할하면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패닉은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전하게 좀 시장에서 뷰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걸로 패닉 유가 시작을 했던 원인. 해서요. 심지어는 AI는 끝났다. 뭐 실적 내용, 반도체 실적 내용 사실 보면서. 실적 내용이 나쁘지도 않은데 그런 스토리를 좀 만들었죠. 그래서 우선 한번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한달 사이에 장이 많이 빠졌죠. S&P 500 5%, 나스닥 6.5% 정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의미를 보시면은, 잠깐 들어오셨고, 제가 마이크가 옆으로 돌아가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의 본부장님 플로우가 좀, 목소리가, 잠깐, 많이 빠졌다. 한달 사이에 이렇게 해서 6% 넘게도 지수가 빠졌다. 자,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달 전부터 계속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빠질 거다. 그리고 뭐 조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다 팔고 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지금 현금은 생기실 테니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저희는 두달 정도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숫자 4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게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자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 고객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두달 동안에 이제 분할로서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뭐한 6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데 매주 6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고객도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금요일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주말 내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거 AI 끝난 거 아니냐. 뭐 그렇죠. 큰일 났다.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그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 이란 공격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니냐. 뭐 핵으로 대응한다. 뭐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공포심을 완전히 자극을 시켰죠. 근데 보시면은 유가가 어떻게 됐죠? 안 오르죠. 그렇죠. 제한적으로 좀 버티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는 전쟁이 확산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지금 대부분의 그 AI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부분들은 사실 이런 AI 관련주들이 정말 펀드멘탈이 무너졌느냐. 예,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어떻게 공포심을 자극을 하냐면 사실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지수들을 보시면은요, 가장 먼저 지표들이 이제 나온 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Magnificent 7이 제일 먼저 컵 핸들 차트를 만들면서 2021년, 2022년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S&P 500이 그랬고, 아닙니다. 그 뒤로 나서 나스닥 100이 그랬고요. 네. 그리고 나서 S&P 500이 그랬고, 점점점 종목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마지막으로 컵 핸들 차트를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이게 2,500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수가 점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놨다가, 왜냐면 사실 1, 2, 3월이 숫자에 비해서 좀 많이 땡기긴 했어요. 왜냐면 10%나 올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약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다 대놓고 지금 이 고점을 완전히 뚫고 내려오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21선까지 깼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거 계속 흘러내려야 되고, 이게 대세하락장이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점검을 주말에 또 다시 해봤는데, 숫자 너무 좋습니다. 숫자가 좋다라는 건 예, 실적? 실적이 네. 괜찮고,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P 멀티플이 싸고, 이익 증가율이 높고, 네. 등등등.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요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페이크다. 예, 그래서, 펀드멘탈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와 가장 핵심이 엔비디아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라는 그 가장 대표적인 AI 칩과 또 그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의 주가를 보면서 이제 판단하고 그 회사들의 어떤 펀드멘탈을 들여다보면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요때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때 계속 사 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8, 9, 10월 달 네. 8월에서 10월 사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 모았는데 요 네. 때는 한 10% 정도까지 사 모았고요. 네. 여기까지는 거의 20%까지 사 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정말 그만큼 샀더라면. 예.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이 예. 요 3개월입니다. 네. 3개월도 안 되네요. 뭐 두 달 정도 되겠네요. 네. 예. 두 달 정도의 조정 기간에 얼마나 빠졌냐면 22%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네. 정확하게 지금 아직 두 달이 안 됐죠. 네. 22% 빠졌습니다. 아, 지금도 또 지난 8월에서 네. 10월 사이처럼 22%가 하락을 네. 했다. 그리고 이 볼린저 중단까지 지금 하락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요 차트 볼게요. 슈퍼 네. 마이크로 컴퓨터스. 네. 저희가 계속 여기서 사 모았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100%, 200% 올랐죠. 예, 그러니까 놀랍게 올랐죠. 두 배 올랐죠. 네. 예, 아까 보시면 요거 다시 되돌아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400불부터 900불이니까 네. 120% 정도 올랐어요. 네. 예, 요거는 보시면은 예, 300불부터 1200불이니까 예, 네. 거의 그렇죠. 그러면 조종을 받을 때 더 세게 받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42% 딱 두 배를 조종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은 여기도 똑같이 볼린저 중단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게 그만큼 그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이게 스토리가 끝났냐. 이게 끝날려고 하면은 이런 어썸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엔비디아 칩 말고 네. 예, 다른 것이 지금 뭐 대항마가 나왔다. 뭐 AMD가 더 잘 팔리고 있다.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네, 건. 네. 또는 뭐 메타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AI 이게 이제 훨씬 드라마. 더 예, 저렴하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 뭐 또 뭐 갖다 붙이는 거는 이게 더 지금 이상 달아.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 않는다. 뭐 이런 네, 그렇죠. 나온다거나. 데이터 센터를 왜 만드냐? 지금 보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를 이용을 해서 뭔가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신규 매출 창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어도비 봐라. 뭐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렇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폭등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데이터 센터를 깔아야 되는 거냐. 기업들이 깔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예, 속으로는 좀 웃었습니다. 왜냐면, 아, 감사하죠. 예, 이렇게 흔들어주면. 살 기회를 또 주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제 말을 믿어주시는 분들은 자금을 계속 납입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는 더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우선은 그냥 개별적인 아,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넷플릭스가 그 구독자 수를 가입자 수를 뭐 발표를 앞으로 안 한다. 앞으로 안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서 빠졌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실적 내용도 매출 뭐 순익도 중요했지만 네. 가입자 수의 증감이 넷플릭스의 주가의 향방을 네. 좌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아예 안 한다고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 이거 뭐 넷플릭스 끝난 거야. 더 이상 성장 없나? 성장 없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매출의 증가를 보시면은 네. 이제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그 광고와 연결시켜서 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의 OPM,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인 거죠. 애플을 보시면 과거에 판매 대수가 막 늘지 않거든요. 네. 이미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스마트폰의 가격을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금제 인상하는 거죠. 예,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서비스가 더 빨리 늘어나는지 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도 이제 그런 전략인데 어쨌든 이런 게 같이 맞물리면서 아,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 AI 관련된 뭐 아니면 인터넷 뭐 OTT 관련된 모든 이런 관련된 쪽에 있어서 네. 이제 성장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숫자를 많이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ETF들을 쭉 들여다보는데 지금 여전히 저희가 보고 있는 매력도를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그 컴퓨팅 관련된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또 뭐 그 IT 관련된 쪽이라든지 뭐 대부분 다 보시면은 성장주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이 숫자들이 뭐 무너지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밸류에이션상 아주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이제 엔비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올해고요. 이게 내년이에요.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100%가 넘고 20%예요. 그러면서 지금 컨센서스가 2027년이 훅 떨어지죠. 네. 예, 이익 증가율. 그래서 아주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뭐 그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ROE의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높은 ROE를 저희는 창출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PER이 2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S&P 500이 지금 PER이 얼마죠? 12개월 포워드로 하면? S&P 500 20 되잖아요. 네, 20배요. 이게 25배입니다. 그죠? 12개월 포워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가 네. 엄청 높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숫자를 보면은 25배. 네. 예, 12개월 포워드가. 그렇죠. 예,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싸다는 거죠. 게다가 이익 증가율 12개월 105%입니다. 물론 내년이 21%니까 예, 이제 이익 증가율이 많이 줄어드니까. 근데 네.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지금 S&P 500의 올해 12개월 이익 증가율이 얼마냐면 10%예요. 11%. 근데 요걸로 계산하더라도 네. 예, 20%니까 두 배죠. 예. 그러니 PER이 25배가 아니라 적어도 30배는 돼야죠. 예, 뭐 그렇게 저희는 계산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성장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뭐 파이를 좀 가져갈 거다. 뭐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엔비디아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인데 마찬가지예요. 100% 그다음에 40%예요. 그리고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데 덜 떨어집니다. 그런데 PR이 더 낮아요. 네. 23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40% 그렇게 올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너무 많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르게 세게 당겼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금 셋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메타, 뭐 구글,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다 얘기하는 매그니피슨트 세븐, 심지어 테슬라까지 AI를 멈추나요? 멈출 수 없죠. 이제 시작인데요. 그렇죠. 멈추면 끝이죠. 네. 예. 근데 왜 이게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강물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멈출 수는 있으나 그걸 완전히 반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 강물을 거꾸로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게 파는 겁니다. 예. 그 이 주식이나 이런 네. 대표적인 AI 관련 대장주를 판다라는 것은 강물이 반대로 갈 거라고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1년 사이에 작년 봄에 AI 관련한 모멘텀이 막 개화를 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AI 관련한 실적 매출은 그 1년 사이에 계속 찍혔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성장률이 이렇게 가팔랐다면 그 성장률의 각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건데 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이전처럼 이렇게 가파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맞아요. 팔아야겠다. 이거를 급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건 맞아요.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예, 3개월 사이에 예, 100% 오르고 네. 예, 250% 오르고 그거는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각도는 많이 예, 약간 이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예. 초기보다는 각도는 예.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예. 우상향의 움직임은 당분간 더 지속될 당연하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네.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AI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고 그게 정말로 지금 뭐 어느 정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뭐 한 분기도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분기는 없는데. 한 분기는 넘어요. 예, 왜냐하면 그 네. 지표들을 좀 보고 있으면은 네.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작년입니다. 네. 아무리 길게 봐야 1년 반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기 시작한 게 95년입니다. 95년도에? 예.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깔렸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 때까지 깔렸어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이 한 6년 됩니다. 6년. 예. 그리고 6년이 됐는데 뭐 물론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늘어났지만 그 인터넷을 씀으로 인해서 수익과 연결되는 뭔가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소프트웨어. 예, 그거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닷컴 버블 붕괴 일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언제 실질적으로 엄청난 애플리케이션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했냐. 네. 그게 애플이 많이 팔리고 나서. 예, 그래서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네. 2008년 이후부터 그러면서 언제까지 갔냐면 2016년까지 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사이클로 보시면은 95년부터 2015년까지로 계산합시다. 네. 그러면 20년이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20년의 사이클을 보면서 폭등, 급락, 또다시 폭등 요 사이클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예, 몇 분기 안 됐는데 폭등, 폭락, 또다시 폭등 이렇게 생각하나? 짧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네. AI 인프라 까는 거 10분의 1도 안 깔았다 지금. 무슨 소리냐? 이제 네. 막 시작 단계다. 네. 네. 이거는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우선은 그 뭐 대표적인 논문들을 다 들여다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신다면 예, 이거는 지금 이건 이제 겨우 10%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많이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예,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되돌아가서 대형 기술주들의 이 상대적인 매력도와 성장성이 떨어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뭐 폭풍 성장 그죠? 그러니까 뭐 매출이 1년에 두 배씩 늘고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매출이 두 자릿수만 늘어도 그건 성장이에요. 네. 그걸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출 두 자릿수 성장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 2027년? 모르겠습니다. 2030년? 예,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생각하고 있고, 또 AI 관련된 뭐 그게 소프트웨어 연결되면서 나타나던 아니면 중간 단계의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서비스에서 나타나던 네. 계속적으로 이익 증가와 매출 증가가 이쪽 관련된 쪽에서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켄지가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미켄지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GDP가 2030년까지 매년 2%포인트 이상 더해진다. 네. 큰 거죠. 예, 2%포인트.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가 성장하는 기본적인 성장에 더블이 나온다. 왜? AI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형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 지금 저희는 엔비디아, 브로드캄, AMD, 심지어는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인텔까지 가장 매력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네. 1, 2, 3, 4등이 이 반도체 쪽이고요. 예,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연결 다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오는데, 이제 테슬라는, 예, 이게 참 봅니다. 골치 아픕니다. 네. 예, 저희는 이게 이제 모멘텀이 자꾸 꺾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금요일 숫자를 보고 만든 건데, 네. 사실, 테슬라에 있어서는 너무 좀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숫자 마냥 믿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가장 테슬라를 많이 들고 있을 때가 20% 들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3%? 아, 예, 많이 쉬우셨군요. 들고 있어봐야 5% 맥시멈 요 정도로 들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는 완전히 덜어냈다가 다시 살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요. 네. 저는 항상 세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산 단가보다 떨어져 있으면 네. 한번 팔았다가 사면 네. 평가 손실을 시전 손실로 잡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예, 상쇄하죠.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알로 쓰려고 예, 이 회사를 싫어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그런 방법. 적인 부분으로 네, 그런 부분으로 네, 오히려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그 이외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 AI 칩을 쓰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회사들 뭐 메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다 지금 현재의 매력도로 계산하자면 네. 여전히 상당히 그 심지어 나스닥보다 더 높은 매력도를 갖고 있다. 지금 1.4분기 이익 증가율이 매그니피슨 세븐이요. 자그마치 60몇 프로입니다. 근데 올해 그 1.4분기 지금 실적 발표되고 있는 이익 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예, 예,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거의 뭐 0.5, 제가 조금 이따가 뭐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굉장히 낮아요. 네. 예, 그런데 PER의 difference, 그러니까 PER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은 20배고 예, 이건 이런 매그니피슨 7의 PER은 지금 많이 빠져서 네. 예, 30배가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또다시 또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순위를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 잠깐 네. 볼까요? 네, 요거는 그냥 저희가 돌리는 모델이니까 한번 네. 참고만 하시고요. 네. 예, 그냥 네. 본인이 직접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리스트 있으니까 한번 그냥 참고하시고 참고용으로. 예, 그냥 어떤 종목을 본인이 투자하실지는 결정을 본인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시간이 있죠? 네네. 네. 우리가 또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체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스토리가 깨지려면은 이런 이 개별적으로 바텀업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탑다운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체 시장을 한번. 네. 근데 전체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저희한테 금요일날 줬냐면 네. 그 급락하고 나서 두 가지 현상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우선 첫째는 러셀 2000 중소형주 미국에 그 중소형주가 제가 지난주에 안 왔었죠.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네네. 지난주 말에는 그러니까 아니죠. 지지난주 말에는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 러셀 2000의 성장주들이 숫자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관심 가져보자. 네.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쭉 얘기해 왔냐면 작년에 11월 12월 날 중소형주 이후에
올해 1, 2, 3월에는 중소형주 조심해야 된다. 너무 많이 비싸다.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보시면은 그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4%예요. 네. 그러니까 1사분기 2사분기 현재까지. 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은 오히려 나스닥은 빠지고 중소형주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지난 주말에 또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성장주뿐만이 아니라 가치주. 예. 그래서 러셀 2000 가치주인 IWN 같은 ETF의 매력도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건 뭔가 변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미국의 경기의 펀디멘탈이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많은 쪽으로 좀 특히 그래도 적어도 상장된 회사까지는 좀 이게 이제 전파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일본이 올라오죠. 일본. 네. 일본은 또 워낙에 좋았는데. 네. 지금도. 네. 그게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네. 굉장히 좋았고 4만을 뚫었었을 때 네네. 저희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상대적인 매력도 너무 많이 땡겼던 것 같았었고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엔화 절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뭐 몇 달 전에 저희 제시를 했었는데 네. 지금 금요일 날 딱 들여다보니까 어?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첫째. 예, 그래서 지금 3만 7천까지 내려갔었었고, 네. 그러니까 거의 10%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10% 근처까지 빠졌었고, 여기에 지금 1, 4분기 실적들이 들어오면서 컨센서스가 바뀌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기업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된 쪽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컨센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ROE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또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일본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오. 우리나라도 반도체 주식이 많이 빠졌죠. 네. 왜냐면 엔비디아 발. 그러다가 막판에 조금씩 돌리는 모습 나오는데 아마도 일본의 지금 현재의 산업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와 전기차 관련주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그건 무슨 얘기냐?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전체적인 큰 스토리가 깨졌느냐?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미국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일본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IT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네. 시간적인 어떤 조종이고, 펀드멘탈적인 조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게 패닉 매도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분할 매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그 중소형주 들어가 보면은요. 네. 예, 이런 숫자가 나와요. 러셀 2000. 예, 러셀 2000 성장입니다. 네. 이익 증가율 높죠. 10%, 20%, 22.7% 네. 높죠. PR이 이제 25배밖에 안 돼요. 네. 그때는 좀 많이 비쌌어요. 30배 넘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네. 게다가 ROE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IWO가 그렇고 IWM 보실까요? 가치주. 예. 이익 증가가 확 들어왔어요. 예,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PR이 10배밖에 안 됩니다. 네. 예. ROE도 상당히 높아요. 네. 예, 이러면서 이제 쭉 들어오니까 상대적인 매력도 확실히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IWF입니다. 네. 그게 러셀 1000 성장주거든요. 예, 가장 좋고 그게 이제 Magnificent 7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중소형주도 괜찮다. 그래서 여태까지 톰리가 얘기하는 말이 여태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다음에 성장률 좀 볼까요? 네. 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요거를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저희 논리가 좀 틀리려고 하면은요. 우선은 어쨌든 지금 중소형주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네. 아 성장이 너무 좋다. 그럼 성장이 너무 좋으면은 금리가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선 그 부분부터 성장이 얼마나 좋으냐를 네. 보시면 지금 아틀란타 연은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빠지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도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예. 실질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 3%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3%가 네.
모든 산업이 다 좋아서. 그건 아니죠.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막 늘어나서. 네.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성장을 가지고 작년을 계산하시면 작년에 GDP 성장률이 연간으로 2.6%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고용 시장 그리고 고용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소비 시장이 좋아서 나온 성장률은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모르겠는데요. 네. 많아야 1.5%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1%는 네. 어디서 나왔냐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네. 생산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장을 구분할 때 있어서 네.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5%가 들어온다 그러면 네. 그 5% 중에서 얼마가 고용시장과 소비가 높아지면서 나온 그러니까 고용시장에 의한 그리고 또 얼마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에 의한 요거로 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미켄지 리서치나 뭐 많은 리서치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네.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즘에는 이 그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성장에 있어서 거의 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더 핫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5% 이상으로 튀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또 마찬가지로 3%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예, 그래서 지금 고용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는 3% 이상이어야 된다. 네. 예,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또 좀 더 높아도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5% 시대의 금리를 얼마나 보고 있어요? 5% 시대의 금리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이요? 예, 지금 몇 년 되냐고요? 예, 지금 거의 2년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 오나요? 그거 안 오고 안 오죠. 온다는 사람 있나요? 있었지만 이제 거의 사라졌죠. 이제 없죠. 거의 뭐 78%가 아니라고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민간 펀더멘털이 튼튼해요. 민간이라고 하면 가계와 기업입니다. 근데 가계와 기업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네. 5%의 금리를 감당한다라는 버틴다. 네. 물론 조금씩 나빠질 수는 있으나 임금 상승률이 3, 4%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자산 가치가 같이 늘어나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감당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데 민간의 펀더멘탈을 지켜내려면 주가가 폭락하는 건 농락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자산 가치가 급락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미국은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의 자산의 70%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뉴욕, 나우를 보시면은 성장률이 오히려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너무 괜찮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맞물리면서 금요일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예. 근데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살릴 만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는 많이 올랐던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정이 보였다라는 것도 머리로는 알겠으나 실제로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더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금리 인하는 저기 이제 멀리 건너간 것 같고 네. 지금 중동에서는 계속 뭐 불안한 얘기만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러시아에서 핵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불안에 불안이 중첩되면서 사실 실제로 봐야 되는 숫자를 잘 못 보고 있는데 숫자를 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우리 본부장님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네. 뭐 우선은 네. 간략하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그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저희는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완전히 공포로 갔습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포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별 포트폴리오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네. 미국은 저희는 여전히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과 S&P 500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을? 한국과 대만이 전체 신흥국 포트폴리오의 거의 뭐 대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예. 그거 무슨 얘기냐. 저희는 여전히 반도체를 반도체죠? 좋아합니다. 네. 한국과 대만은 네, 지금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 반도체와 전기차 요 두 개를 가지고 끌고 간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금리도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밴드를 5에서 3%로 보고 있어서 지금 거의 5% 근처까지 갔잖아요. 네, 그렇게 10년 국채 금리로 봤을 때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더 막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원화가 절하가 이 추가로 되기에는 현재 숫자로 계산해 봤었을 때 외환 보이고나 그다음에 무역 수지 흑자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물론 민간 부채가 너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절상이 좀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지금 반도체와 전기차가 좋은 상황에서 또 환율이 막 급격하게 1,100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출은 계속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업종별로 또 다시 되돌아가자면 네. 우리는 여전히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에 뭐 3분의 2를 들고 갑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지난주가 좀 힘들었어요. 네. 수익률 1, 2, 3월 달에 들어온 거에 거의 한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 S&P 500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고 있으니까 네. 저희는 이거가 지금 끝난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패닉 매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세금 부분 줄이는가에 또 방향으로서 보고 있는 거고 게다가 또 주가가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60달러가 지지선이었거든요. 이걸 뚫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돌렸을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160달러를 다시 뚫고 올라갈 때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맞지 지금은 실은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저가 매수한다고 예. 지금 섣불리 예.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돌아가는 걸 보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나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저희는 이제 언제가 타이밍이냐고 생각했었을 때 네. 뭐 개별적인 기업들의 어떤 펀디멘탈적인 이유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매크로로 보면은 네. 언제 미 연준이 금리 내리냐. 네. 그게 저희는 7월 31일. 7월 FOMC 때? 네. 그때는 내려준다. 그럼 그때부터는 전기차, 바이오, 신재생에너지들이 주가가 좀 확 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럼 그때까지 네. 예, 어떤 분할 매수 전략을. 근데 IT는 그냥 지금부터 뭐 나눠서 그, 네,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어젠가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네.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렇죠. 국내 증시. 그 부분을 여기 있습니다. 네, 잠깐만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반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도 PR이 뭐 9배에 네. 네, 그 ROE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다들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는 많이 이제는 낮아졌다고 하시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인 사이클적인 차원에서의 매력도는 있다. 예, 그게 바로 계속 말씀드리는 반도체와 네. 전기차 쪽이다. 그러면 종목을 뽑아보더라도 바텀업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네이버. 네. 예,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다 전기차, 반도체 예, 이런 거니까 네. 지금 사이클상으로도 괜찮고 네.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고 또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댓글도 보여서 저희가 잠깐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또 2주 뒤에 뵈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네. 또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유한타 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